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셀트리온이 1,000원 하락한 26만 8,500원에 장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한국 경제에서 헬스케어 전문 매체 한경 바이오 인사이트에 나온 뉴스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셀트리온 이번 인리 긴급 사용 승인권은 셀트리온 제조분,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고요. 한민수 기자께서 써주셨네요. 삼바와 레크로나 완제 CMO 계약, 공급 물량 부족 대비, 이렇게 소타이틀을 달았고요.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레크로나 수출분의 완제 생산 일부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맡긴다. 수출 물량의 증가에 대비한 것으로 양사가 상대방 회사의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셀트리온 등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레크로나 완제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세부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셀트리온은 렉스로나가 인도네시아 식약처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성인 고위험군 경증 및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렉스로나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BPOM 허가 자료에 따르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렉스로나의 생산은 셀트리온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담당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등 해외 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레크로나 완제 생산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에서 수출 물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이번 인도네시아 긴급 사용 승인은 셀트리온에서 생산한 레크로나에 대한 것이라며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한 레크로나에 대해서도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민수 기자. 여러분, 물량 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CMO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준 거잖아요. 오늘 주주대표단이 어제 회사하고 소통한 내용을 싱크풀에 올렸죠. 이따 9시에 같이 한번 보시죠. 감사합니다.